양배추의 조리법 알려주세요. 양배추는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하여 맛과 영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배추를 요리하는 몇 가지 예시입니다. 샐러드 양배추를 샐러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잘게 다지고 다른 채소와 함께 섞어 신선한 샐러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드레싱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볶음 요리 양배추를 기름에 볶아서 다양한 볶음 요리로 즐길 수 있습니다. 마늘, 양파, 고추 등과 함께 볶거나 다른 채소나 고기와 함께 볶아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국물 요리 양배추를 국물 요리에 활용하여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썰어 국물에 넣어 끓여 국이나 찌개를 만들거나 다른 재료와 함께 조합하여 맛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샌드위치 양배추를 샌드위치 재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선한 양배추를 적절한 크기로 썰어 샌드위치에 넣어주면 식감과 신선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새채로 만들기 양배추를 새채로 활용하여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샤브샤브나 스티림 요리에 활용하거나 샌드위치나 버거의 채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양배추는 다양한 조리 방법에 적합하며 생으로 섭취해도 상큼하고 건강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과 요리 스타일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양배추를 요리하여 맛과 영양을 즐겨보세요.